싸움을 하는 어떤 유형, 스타일도 좀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덱마다 진짜 다를 것 네. 같아요. 저는 일단 싸워야 된다. 예, 싸움은 싸우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저는 제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제 따져요. 그래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고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 번 더 되새기고 예.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따질 때의 그 왕종구 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왕종구 씨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전에 방송 때 네. 어? 여기 이게 스파클이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요? 이게 뭐 바짝바짝하는 거 달린 네, 스파클 스파클이라 그래? 네. 자기는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거 쉬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예예 예. 아 저는요 남편 혼낼 때는 항상 의관을 정제를 합니다. 왜냐면 집에서 아무렇게 입었던 아무렇게나 추리닝 입고 화장 안 하고 막 멍청한 모습을 하내면은 말하는 순간 남편이 저를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일단 몸으로 보이고 그래가지고 넘어가자. 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넘어가면은 아 우리 아내가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요 정도 가지고는 그냥 화 안 내는구나 하고 그 잘못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증거품을 남겼어요. 어떤 증거품이요? 각서를 쓰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녹음을 하거나 그것도 억울하면은 이제 비디오에서 동영상 해줬어요. 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잘못했을 때 문 딱 열어주면 들어와서 아 여보 내 각서 쓸게 다시는 안 할게 그러면서 그걸 각서 딱딱 쓰고 아 그래 여보 나 잘못했으니까 잔다 이거 탁 자버리는 거. 그것도 열받아. 왕경우 씨는 매를 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기 입으로 각서를 쓴다고 그래. 복사해가지고 몇 개 갖고 다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부럽네요. 37년을 살아도 네. 각서라는 걸 감히 생각도 못 해봤고요. 저는 남편을 용서한다라는 생각도 못 해봤네요. 오늘부터 저도 삶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신 화낼 때도 말은 예쁘게 해야 돼요. 어머 누구는 그럼 욕부터 하나요? 어떡하지? 부부끼리 살면서 뭐 각서도 쓸 수 있고 다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니다 싶다는 거지. 부부는 부부야. 예. 예?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싸웠는데 며칠 있다 보면, 진짜 코미디언가, 둘이. 왜 싸웠는지.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몰라. 어?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 이렇게 살아갔는데, 남편한테, 아내한테 뭐, 각서 받고, 이러는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각서를 받아가지고,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풀어진다면 하나쯤 그냥 장난삼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써주세요. 부부지가 각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아니다는 거지. 네. 부부싸움만 하시면은 역시 다른 남성들처럼 자리를 피하긴 하십니까? 그런 건 안 하세요? 누구 나? 예, 네.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뭘 아니지 나는 피할 이유도 없는 거고. 어, 그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 아니,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한 두 번 말대꾸를 해줬으니까, 싸움을 해야 될 이유의 본질은 없어지고, 그냥 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형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이게 피하는 거라니까 왜 딴 얘기를 하세요? 아니지, 그게 피하는 게 아니지. 아니, 그러면 이제. 집을 나가진 않으세요? 그러면 안 나가요. 아. 근데 이제, 잘 때 나가지. 잘 때 나가지. 왜요? 재워놓고 포장 맞춰가서 하는 거. 아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때 바로 싸우고 내가 나가서 소주를 먹는 거하고 자고 난 다음에 나가서 먹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네. 이해하기엔 어쨌든 자리를 피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남성들의. 예. 예. 그 피하는 거야 그게? 예. 자 오늘은 말이죠. 끝없는 부부싸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자가 고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고통을 받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자 고발 내용 보여주시오. 엄마가 평소에 아빠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엄마는 아빠가 늘 틀면서 잠을 때까지 끝까지 잔소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단 거 먹지 마라. 그리고 뭐 초콜릿 먹지 마라. 화장실에 오래 있지 마라. 아침에 꼭 먹어야지.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저희 아빠 나이가 환갑이 넘었어요. 저희 아빠가 애도 아니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잔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작게 말해도 귀에 콕콕 박히는 목소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 이상형이 잔소리 안 하는 여자예요. 정말 잔소리만 안 하면 좀 다 좋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모든 분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리고 도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걸까요? 뭐 남편이 아내를 고발한다거나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엄마를 고발을 네. 한 내용이고 나는 또 지난주에 내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들 놓기니까 저놈이 또 혹시 큰 아들인가 김남기 씨 아드님들은 등치가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 김미숙 씨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예, 예. 우리는 변속감까지 잔소리 안 하거든요. 그냥 바깥머리 정도, 그 정도지. 내부에는 듣고까지 가가지고 이렇게라 저렇게까라. 그 좀 잔소리가 디테일한 거 보니까 우리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만약에 저는 저 집이 잘못이라면 딸이 없는 게 잘못이죠. 아들이랑 아빠 편이잖아요. 엄마 하는 게 그렇지만 딸은 또 이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네. 그런데 틀림없는 김미숙 씨네 같긴 해요. 목소리 크고 콕콕 뺏기는 소리가 김미숙 씨 말고 여기 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내분들이 착각하는 거지.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하고 타이르듯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뭐 재미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네. 뭐 재미있죠. 뭐 재미있죠. 저 아들이 실용되지 마세요. 아들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옆에서 보고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못 건치는 것이 물을 먹으면 컵에다 따라 먹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운동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입 대고 먹어버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길래 내가 딱 그랬어. 40년 동안 못 건치면은 이제 포기해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써, 다른 거. 물통 딴 거 사다가 따로따로 먹자. 난 입대고 먹는 게 편하니까. 나는 요리할 때 음식 뚜껑 열으면 진짜 싫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오자마자 땡땡땡 다 열어봐요. 그래서 아니 한 소끔 다 끓일 때까지 열어보지 말라. 야, 음식 향이 나가니까 아유 궁금해서 못 살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재료 준비한 사이에 열고 안 닫고 그냥 어디로 내 뺐어요. 그럼 아니 이게 썰어야 되는데 맛있게 썰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무 차이점이 나니까 이것도 내가 10년, 20년을 길들였어요. 내가 요리할 때는 뚜껑 열지 보지 마세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저께도 열었다가 그냥 한 번씩 나왔어. 궁금해.